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좀 살이 붙은 체형의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것이 뭐냐면, 자기는 물만 먹고 버티는데도 살이 찌는데 엄청 먹어도 되는데도 보기 좋게 체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몇 번을 망설인 끝에 반 공기 덜어내고 남은 밥만 먹는 것으로 결심하고 긴장을 풀지 않으려고 정신줄을 꽉 잡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친구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나오는 음식 족족 다 먹어치우고 마지막으로 볶아주는 밥까지 싹 해치운데도 몸은 우리보다 한참이나 갸날픕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이런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욕부터 튀어나오기 쉽상입니다. 적게 먹고 우리 딴에는 많이 움직이려고 하루 만보 이상 걷기도 하는데 살이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없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고 먹고 싶은 것을 조금 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그냥 아주 표가나게 몸무게가 쑥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구를 참지 못한 죄책감에 앞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 황망하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짜증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중 조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살이 찌는 그 미스테리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살이란 말이 있죠. 중년에 접어들면서 남자는 뱃살이 늘고 여자는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에 지방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나이살이 늘어간다는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력한 썰은 30대부터 성장 호르몬 분비가 10년 주기로 약 14.4%씩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서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몸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보다 적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쉽게 지방으로 변해서 젊었을 때보다 살이 찐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체중 조절의 기본 원칙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고, 이건 주변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는 한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열역학 제1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매우 과학적인 이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먹는 양을 줄이고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뱃살을 빼는데 제일 좋다는 걷기와 뛰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아주 빡세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는 이 지극히 간단한 빼기 더하기만 사용하는 이 공식 그대로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분명히 더 많이 운동해서 에너지를 썼는데 몸무게는 그만큼의 진폭을 보이지 않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를 겪게 되고 길을 잃습니다. 더 심해지면 내 몸은 아주 특별해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다. 그러니 해봐야 소용없다. 마음 편하게 이대로 그냥 살다 죽자 하는 자포자기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체중 감량을 위한 우리의 공략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략 포인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으로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는 소비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지금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 기초대사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소비하는 에너지의 평균 70% 정도를 기초대사에 쓰고 있죠. 쉽게 말해서 식물인간이 돼서 병상에 누워만 있어도 이 70% 에너지는 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일상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소비하는 활동대사량은 전체 소비에너지의 30% 정도에 그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 활동대사량인데 전체 소비 에너지의 30%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더 파이가 큰 곳을 공략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체중 변화로 반응을 줘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은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허물어지면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그러면 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체온, 혈압, 그 pH라고 읽고 쓰는 산성도 그리고 체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핸드폰이 배터리가 한 2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하겠냐고 핑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 밝기도 좀 어둡게 해주고 기본 기능만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적은 에너지로. 우리 몸도 핸드폰처럼 우리가 먹는 것을 줄여서 칼로리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에 비상벨을 울리고 비상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는 완전 반대되는 칼로리 절약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일련의 호르몬 반응이 자동으로 활성화돼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의 70%를 사용하는 그 기초대사량을 확 줄입니다. 그리고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쭉쭉 품어내서 우리가 허기를 느끼도록 신호를 보내죠. 너 지금 배고픈 거야, 배고픈 거야, 음식 넣어야지, 너 잊고 있니?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해서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했음에도 체중은 그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체중 조절을 위한 목표는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 대사량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파이가 더 큰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 대사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야 체중 조절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제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적게 먹으면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드니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겠다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칼로리 절약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소비하는 에너지 중 가장 많은 70%를 소비하는 기초 대사량을 공략해야 체중 조절에 성공하게 된다. 시 요약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기초 대사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극대화하는 방법 첫 번째,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다. 근육은 기초 대사량의 60% 정도를 사용할 정도로 신진대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놓으면 이 근육이 알아서 에너지를 축축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만 집중하지 마시고 나이 들수록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 곳곳에 자리 잡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만 늘려도 일상에서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비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을 극대화하는 방법 두 번째,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한다. 인터벌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강한 강도와 약한 강도를 교대로 해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동입니다. 인터벌 운동을 하면 30여 분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운동하는 모드로 계속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운동을 조합한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합한 거 하나 고르셔서 매일 20분씩, 30분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대사량을 극대화하는 방법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신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물을 500ml씩 더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0% 정도 신진 대사량이 많고 25kcal 정도를 더 소모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서로 체중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예요.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이컵으로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 꼭 마시셔야 합니다. 기초 대사량을 극대화하는 방법 네 번째, 단백질을 섭취한다. 앞서 하루 소비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표에 보셨다시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도 약 10%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소화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은 이 소화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면 그것을 소화하느라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기초대사량을 극대화하는 방법, 다섯 번째 마지막, 적은 양을 자주 먹는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기보다는 하루 6회 정도로 나누어서 적은 양을 먹을 때 신진대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소화대사량이 한 번에 크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게 해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같은 노력을 해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정확한 전략을 세우면 큰 효과를 얻는 데는 체중 조절하는 데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영양학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무조건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고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 여차하다가는 제 힘에 겨워 지쳐 포기하거나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체중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기초 대사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균형 있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힘을 덜 들이고 성공적으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기초 대사량을 확 높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체중 조절 이야기가 기다려지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